자, 컨텐츠 할게요. 자, 오늘은 뭐냐면은 성형으로 용된 연예인에 대한 나의 생각이라는 주제예요. 옛날에 시커먼스라는 개그 프로 아세요? 그때는 이제 막 흑인들을 약간 비하하는 그런 형식의 프로도 많이 했잖아요. 그걸 공개적으로 정말 공중파에서 틀어서 그거 재밌다고 하고 흉내내고 막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또 옛날에 연예인들이 성형 전 사진 같은 거를 놓고 이제 막 비하를, 아, 이 사람은 실제로는 이렇게 못생겼었는데 성형을 해서 예뻐졌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비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DC인사이드 한참 유행할 때나 뭐 10몇년전 막 이럴 때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대놓고 그렇지는 잘 않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커뮤니티 모아놓은 사이트를 잘 가는데, 그때는 이제 옛날에 DC인사이드 있던 시절, DC인사이드가 막 번성하던 시절에는 그때만 해도 뭐 문희준님도 락 한다고 이렇게 까이고, 누구는 이제 못생겨서 까이고, 누구는 성형했다고 까이고, 뭐 너도 까고 나도 까고 뭐 이렇게 다 이제 까이던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어떤 문화? 약간 재미? 약간 그런 밈 같은, 외국에는 이런 걸 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이제 반복해서 그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이제 요즘의 커뮤니티들은 정말로 정화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요즘에는 특정 외모를 가지고 비하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커뮤니티를 보다가 커뮤니티 베스트 글만 모아놓는 글을 보다가 그만큼 베스트 글에 왔다는 거는 되게 많이 조회를 하고 댓글도 많이 달았다는 얘기죠. 이제 어떤 연예인의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사진을 올려놓고 외모를 비하하는 게시물을 보게 됐어요. 자, 지금은 성형으로 예뻐졌지만 옛날 얼굴을 봐라, 이렇게 못생겼다 하면서 이제 올려놓은 거예요. 사실 어떤 사이트나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있죠. 그런데 그런 게시물이 올라왔을 때 사이트 이용자들이 반응이 어떠냐, 댓글이 어떻게 달리느냐에 따라서 그런 사이트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컨텐츠를 메인으로 만든 거는 거기서 이제 못 볼 꼴을 봤기 때문이에요. 이제 수십 명의 댓글로 이제 이용자들이 사진 몇 장 올려놓고 집단으로 엄청나게 막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옛날에 못생겼네, 뭐 꽝이네, 막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분은 되게 타고나기를 좀 안 이쁘게 타고났지만 되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외모 콤플렉스도 뭐 있었겠지만 지금은 이제 진짜 많이 예뻐졌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분야에서, 자기 본업에서 되게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분 보면 이제 이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잠깐 하게 만드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모든 면에서 훌륭하지는 않고 이제 몇 년 전에 뭐 말실수로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저도 이제 저도 까고 나도 까고 막 다 깠던, 그러니까 말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깠던 기억이 있는 그런 분인데, 그래서 이제 뭐 그 연예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기억이 있을 수는 있죠. 말실수에 대해서 탓하거나 뭐 그런 거는 충분히 인간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마음속으로는 좋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번에 본 게시물은 뭐 그렇게 뭐 잘못 생각하거나 뭐 말실수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옛날에 못생겼다 그거 하나만 놓고 되게 비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성형에서 용이 됐다 뭐 이게 뭐 약간 비하하고 비웃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되게 그 당시로서 연예인으로서 연예인 초반에도 그렇게 이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초반에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 나아가기 위해서 뭔가 조금씩이라도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렇게 막 힘을 내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이를테면 모든 타고나게가 그 막 약간 금수저로 타고났으면 이런저런 노력도 하기가 쉽잖아요. 그래 뭐 이것도 한번 배워볼까? 이렇게 한번 나가볼까? 하지만 이제 타고나기를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본 것도 없이 타고나고 했으면 약간 좀 뭐랄까 게으름? 알게 모르는 약간 그런 좌절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사실 노력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뭔가 아니 야, 너 지금부터 이렇게 노력해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 라고 해도 솔직히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 주변에도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 너 이렇게 한번 해봐 라고 몇 년째? 5년째?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말 안 듣고 막 그냥 게으름만, 자기 인생에 대해서 게으름만 피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한 발짝 딛는 게 굉장히, 아니 1cm를 내딛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연예인분도 이제 그 외모를 가지고 이제 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했을 거고 뭐 다이어트도 진짜 열심히 했을 거고, 세상에서 또 다이어트가 제일 힘들잖아요. 제가 찔려서 하는 얘기예요. 좋아요, 구독. 성형은 그거 굉장히 사실 받아보면 힘들어요. 근데 저한테 오셔서 뭐 간단한 거 뭐 필러 보톡스만 하셔도 솔직히 받아보시면 힘들잖아요. 성형을 해보면 눈은 그래도 괜찮죠. 눈은 나는 바꾸다면 나는 안 불편하잖아요. 상대가 나를 볼 때 불편해서 그렇지. 코 이상부터 뭐 다른 뼈 치는 거 뭐 말할 것도 없고, 지방 성형 말할 것도 없어요. 지방 흡입도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형을 한번 해본 분들은 성형 미인에 대해서 굉장히 얕잡아 보이는 마음에서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돼요. 제가 받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 이거 성형 미인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성형 미인뿐 아니라 성형 자체가 진짜 아무나 정말 큰 결심을 하는 거고, 내가 내 몸에 칼 대고 또 내 얼굴이 변한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큰 결심을, 정말 어떻게 보면 아까 반발짝도 힘들다고 했는데 이건 정말 큰 발을 내딛는 거죠. 자신이 처한 이게 어려움이 있다면 뭐 이게 그게 외모적인 컴플렉스든 아니면 다른 거든 뭐 공부든 뭐든 그 진짜 단점에 매몰되지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고
뭐 게임이나 이런 거 빠지지도 않고 정면으로 이제 맞서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일이 정말 그 사람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잖아요. 꼭 성형뿐이 아니라 이제 학생이면 공부를 열심히 할 수도 있고 또 직장인이라면 또 일을 더 배우고 능숙하게 하려고 할 수도 있고 체중이 많이 나간다면 뭐 지금 당장이라도 다이어트를 시작할 수도 있고 또 뭐 직장인인데 더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투잡을 열심히 연구해서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뭐 하다가 포기할 수도 있죠. 뭐 하다가 힘들면 포기해야죠. 어떡해요. 포기를 할 지언정 누구도 이제 열심히 내걷는 그런 한 발짝 한 발짝을 비웃을 수 있는 자격은 이제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성형이라는 것도 진짜 받는 사람 남이 성형한 거는 되게 쉽게 얘기를 하고 손가락질을 하지만 내가 받을 때는 한번 받아보려고 하면 정말 쉽지 않아요. 내 몸에 칼 대는 것도 너무 무섭고 돈도 많이 들잖아요 솔직히. 그런데도 이제 그게 성형도 정말 커다란 한 걸음이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컴플렉스나 단점을 극복을 하고서 대본을 너무 거창하게 써놨네 지금 보니까. 네, 아무튼 자기가 어둡다고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뭐 어떻게 밝은 모습도 여러분들 다 지금 밝은 모습이 있지만 어떨 때는 진짜 또 어둠에 또 이런 다크함에 빠져들 때가 있잖아요. 자꾸 이제 뭐든지 외면하고 이럴 때도 막 이런 어두운 곳에서 서성거릴 때 용기를 내서 밝은 면으로 뛰어나가서 이제 햇빛 아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중2병의 대명사 이런 데미안이라는 책 같은 거 보면 이제 자기는 이제 막 나쁜 쪽으로 이제 침잠을 하고 되게 밖에 있는 대상들을 되게 밝게 보고 이럴 때 되게 기분이 안 좋잖아요. 남들처럼 나도 이제 뭐 인싸가 되고 싶다 약간 그런 마음 그런 것들처럼. 근데 그게 참 한 발짝 내딛기가 힘들죠. 뭐 성형이든 아니든 뭐 조건을 많이 갖춘 사람이 뭐 많은 것을 이룬 것도 대단하지만 많이 가지지 못한 뭐 꼭 돈이나 뭐 외모가 아니라도 마음 심적으로도 내면이 좀 빈곤하고 약간 좀 어두운 면이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도 대단한 용기와 노력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좋아요, 구독. 대본이 이렇게 거창하게 써놨나? 제가 약간 좀 다크 할 때 이렇게 썼나 봐요. 좀 더 나아지려고 하는 노력하는 분들에게 제 진심을 담아서 박수를 보냅니다. 야, 끝났어요. 와, 오늘 왜 이렇게 대본이 거창한지 모르겠네요. 저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또 이런 기분이 들 때 쓴 거고 저도 이렇게 막 항상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지는 않습니다.